광주와 함평군 경계 지역인 함평 나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자 함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구체적인 입지는 물론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활주로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유치민은 읍면별 순회 설명회도 열기로 했고 함평군은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지로 계속 거론되어온 무안군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함평에선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무안과 함평의 눈치를 동시에 보게 된 광주시는 설명회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정부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